다시 한번 묻겠습니다. 327명 공공기관에 대한 출신 성향 등에 대해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지시한 바 없고 보고받은 자 받은 바 없습니다.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진술입니다. 문건은 존재합니까? 김태우 요원이 만들었다는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이지 김태우가 만든 게 아닙니다. 지시했다거나 특감반에서 이인근의 주도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.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요? 네. 책임질 수 있는 거죠? 있습니다.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국의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한마디로 오만하다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? 오늘의 현안 보고가 아무것도 규명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저 두 분을 매도하는 거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. 들으세요 좀! 들어!